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몸을 사용하지 말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의 강의 주제, 몸을 쓰지 말자. 자,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몸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올바른 몸의 쓰임을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몸의 쓰임. 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몸을 많이 쓰게 되냐면 공에 힘을 주는 방법을 제대로 이론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인위적인 힘, 내가 뭔가 힘을 가려고 할 때는 잘못된 몸 쓰임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법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을 테니스장에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분들 혹은 게임을 하시는 동호인분들을 보면 이런 현상이죠. 공에 몸에 힘을 주는 방법을 모른 상태에서 몸에 쓰임을 쓰면은 막 이런 식으로 몸을 쓰죠. 그죠? 나는 공에 힘을 가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그죠? 자연스럽지 못한 몸의 쓰임이죠. 자, 초급자 때부터 여러분들이 몸은 본능적으로 이 공을 힘을 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몸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급자 이상 좀 더 공의 스윙에 대한 느낌이 많이 익혀졌을 때는 과한 몸의 쓰임들도 쓰죠. 저희 ATP 선수들도 보면 엄청나게 몸의 사용을 많이 하죠. 예, 몸을 사용을 많이 해야지만 또 파워 있는 공, 내가 더 탑스핀을 걸 수 있는 좀 더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샷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몸을 사용하지 않고 스윙에 대한 궤적을 먼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과의 계산법, 이런 여러 가지 타이밍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을 많이 쓰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을 줘야 하죠. 자, 그러면 또 힘을 주기 위해서는 뭐죠?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식들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거나 이래 공이 옆으로 좀 빠지는 공, 런닝샷 같은 경우 혹은 짧은 공, 그 다음 상대가 공을 세게 쳤을 때, 이럴 때 스윙에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 자체만 갖춰져 있더라도 내가 크게 몸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죠. 내가 만약 게임을 하다가 공이 옆으로 많이 빠졌을 때 내가 이걸 몸으로 치려고 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나의 밸런스 또한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지는 공도 여러분들이 이 스윙에 돌아가는 리버스 스윙이라도 이런 느낌의 스윙 궤적만, 예, 궤적만 만들더라도 뒤에서 보시면은, 그죠? 내가 과한 샷을 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샷들을 뛰어가서 몸을 너무 평상시에도 레슨을 하시거나 뭐 다른 분들과 주고받는 랠리를 할 때도 몸 사용하는 게 너무 내 몸에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샷 또한 다 몸의 쓰임으로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 에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저희 유튜브에 저희 강의 중에 그런 뭐 손목 팔꿈치의 원리, 뭐 찍나트 동작, 키넥티 체인,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몸의 상체의 이 스윙 역할, 그죠? 팔의 역할, 관절의 역할, 스윙에 대한 이 궤적에 대한 스윙 이론법이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 영상들을 상당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몸을 쓰지 않고 스윙의 궤적으로만, 그죠? 이 라켓이 돌아가는 이 스윙의 궤적으로만 공을 잘 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치지 못했던, 어려워하셨던 그런 샷들이 좀 더 확률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이제 실수를 많이 하지 않구나.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크게 얻는 것은 여러분들이 밸런스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몸을 과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 편에도 제가 또 몸 쓰는 방법은 따로 준비를 할 거고요. 오늘은 내가 평상시에 몸을 많이 써서 공에 힘을 주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몸을 많이 쓰지 말고 오히려 부드러운 스윙, 이 스윙의 궤적을 내가 좀 더
상체의 밸런스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 뭐 또 어떻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저희 영상이 많으니까 스윙의 원리부터 여러 가지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